소니 신봉선의 감사드린 프로젝트 소문이 마금가옵니다. 숨은 따뜻한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찾아가고 있잖아요. 네, 다들 잘 지내시죠? 그분들이 남겨주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이 알려져야 된다. 네, 여러분들이 할 것은 입소문이에요. 여러분 세 명씩 데리고 오세요. 요새는 이제 입소문뿐만이 아니라 이제 손소문이 나야 돼. 구독, 좋아요, 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 아우 주름 봐. 근데 백신 맞았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야, 네, 1차 맞았어요. 네. 그거 볼 수록증 수록증? 어, 그러고 나와. 바람 되게 하신다. 잠깐만 있어봐. 있어봐. 65세 이상이라 먼저 맞으신 거예요? 여기 여기. 부러워서 그래요. 이렇게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 1차. 이렇게. 마음이 확실히 편안하시죠? 오, 그게 든든합디다. 사람이. 백신 챌린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백신을 맞아. 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야, 대화의 핵심을 봐. 사이드를 보지 말고. 아니, 너무 많아. 깜짝 놀랐어. 나 3촌이잖아, 3촌. 자고로 동의보감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털 많은 여성들이 미인이다. 더 나아야 돼, 더 나아야 돼. 미인이라도 한참 멀어서 털 복숭이로 살아야 돼. 어? 농담이고 동의보감에 그런 얘기 없어요. 왜요? 나 또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근데 덕분에 챌린지 뭐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백신 챌린지. 백신 챌린지. 백신을 맞자. 백신을 맞자. 오늘은 앞서 우리가 얘기 나눈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코로나 접수하나 봐. 원장님실에 계신가? 우리 오는 거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래. 혹시 어? 김성우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김성우 원장님 반갑습니다. 아, 원장님 맞으시죠? 예, 놀랬어요. 인사를 좀 올리겠습니다. 예, 예. 소문이 만극하옵니다. 그 대답을 어떻게 하나요? 아, 너무 놀랬네요. 저희 오늘의 주인공이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여기 아, 집사람이에요. 어? 아, 진짜요? 아, 예, 예. 아, 우사 패밀리! 많이 당황하신 눈치세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 인사말에 놀라고 복장에 놀라고. 진짜 깜짝 놀랐어. 들어왔는데 갔어. 아니, 이거 사람들이 다이너도 받았대. 여기 진짜 너무 좋은데요? 여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서울 시내 이런 곳이 있어. 근데 마스크 벗으시니까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아, 정말요? 예. 이런 말씀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의사처럼 생기셨어요. 아, 의사상이 있어요? 네, 의사상이 있어. 이렇게 약간 샤프하고 인자도 하시면서 또 약간 냉철한 어떤 날카로움도 있으신 것 같고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 잠깐 네. 가족 소개 해주셨지만 네. 같이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각자 다? 네, 네 같이 있어요. 원장님, 그다음에 아내분. 아들은 약사입니다. 지금 사이가 엉겹결에 그냥 딸내미는 지금 이제 수련입 과정이라서. 네네. 네. 저는 또 한편으로 궁금한 게 아내분이랑 같이 병원을 가시니까 그게 도움이 되나요? 좀 많이 싸우기도 하나요? 너무 24시간 붙어 계시니까 네. 지겹다. 물론 보고 계시지만. 뭐 사실. 그래서 보고 계셔.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 지겹다 그러면 이렇게 엄마 귀 좀 막아. 아, 그렇죠.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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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겹다는 것보다 개업할 당시부터 같이 있어 버리니까 원래 이기구나. 아, 당연히 다른 걸 경험한 적이 없으시군요. 없죠. 다른 길이 있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예. 이제 같은 동료 친구들 만나면은 그 아련한 눈길을 저한테 보내죠. 야, 쟤는 진짜 불쌍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저한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술하는 경우에도 이 환자의 전신적인 상태라든지 꼭 문의를 하죠. 같이 네. 또 동료로서 어떻게 협진을 하는 거죠, 협진. 그거 너무 좋다. 그건 너무 좋겠다, 진짜. 그쵸? 근데 심지어 의사분들이시니까 그래서 네. 조금 컨디션 안 좋으실 때 아내분이 뭐 하지 마세요. 의사신데 의사 말을 잘 들으시는지.
제가 하나 진짜 하나 제가 마누라한테 네. 딱 한 가지가 책이 잡혀 있어요. 저기 담배 피는 거. 아, 저도 그 룰은 있어요. 네네. 병원에서는 흡연을 안 해요. 아. 사실 이제 저희 병원이 또 금연 치료기관이에요.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얘기를 하거든요. 네. 피어본 놈이 그것도 안다고. 네. 안 피우는 사람이 뭘 치료하냐. 네. 그 맛을 모른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도 안...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지금 금연치료 우수기관으로 매년 제가 지금 상처를 받고 있어요. 다 어느 정도는 뭐 의사 쉽게 말해 제가 88년도에 의사가 됐으니까 아니 근데 지금 저희 제작진이 득대같이 뭘 자꾸 얘기하길래 뭔가 봤더니 자기소개를 아직 안 하셨대요. 아 죄송해요. 자기소개? 자기소개. 예. 아 저요? 시청자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아. 지금 예. 대체 누군데 저 사람 봐 저기 얘기하고 있나? 이제 그것도 신박하잖아요. 중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도봉구에서 개인 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김성욱이라고 합니다. 아내와 그리고 사위 이렇게 세 명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자기소개를 네. 들었으면 저희가 불필요한 질문을 덜어낼 수 있었겠네요. 역시 자기소개를 부터 해야 돼. 자기소개부터 시작이야. 아, 예. 또 배우네요. 예, 네, 오늘도 네. 배웁니다. 이제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병원이 너무 정신없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떠셨어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3, 4, 5, 6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환자 수가 급감하는 거예요. 아. 병원에 오면은 어찌됐든 뭐 전염되는 줄 알고 오히려 병원을 안 갔어. 일상 속에서 병원을 찾던 분들이 줄어들고 한 달에 한 번 오시던 분이 세 달에 한 번 오시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병원 운영 어려워지죠. 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은 거예요. 근데 뭐 이비인후과 안과 입 벌림에 뭐 맞아요 맞아요. 병원들 자체가 굉장히 활력을 잃었다고나 할까요? 정말 심각했어요. 코로나 창궐할 때는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게 이 공포가 사실 내가 혹시 무증상이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아무렇지도 않게 모르고 다녔지만 그 누군가가 나 때문에 아프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막 무섭고 막 생각이 막 고립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제일 어려운 거고 힘든 거였어요. 네. 증상도 증상이지만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어. 그때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모두가 두려울 때 어떻게 자원봉사를 하시게 됐어요? 아 그건 뭐 가족이 다 의사거든요. 네. 또 아들도 약사고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 걸리면은 뭐 네 명이 몽땅 다 격리해요. 뭐 네 명 몽땅 병원 다 폐쇄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바에야 일선에 쓰자. 뭐 닥칠 거라면은 방법이 없다. 아 아내분도 흔쾌히 그러면 갔다 와라고 하셨어요? 당연하죠. 안 걸 뭐 우리 집은 그러잖아요. 일타 뭐 상피가 아니고 3P인데 이렇게 3P야. 저도 무서웠어요. 아니 오시는 분들이 누가 양성인지 음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얼굴 보고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해야 된다면 먼저 앞서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이제 공사를 나가게 됐고 초창기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열악해요. 정말 환자 치료하는데 전념했고 지금도 저희들은 뿌듯하게 생각해요. 그 마스크도 기부를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 그때는 참 그러니까 그게 한 장이 돈의 가치를 떠나서 그럼요. 정말 맞아요. 중요했어요. 그럼 마스크를 총 얼마나 기부하신 거예요? 마스크가 저희들이 3만 장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니까 서로 제가 힘이 닿을 때는 또 도와드려야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백신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죠? 네네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백신이 굉장히 정확한 온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기사에서 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보관하는 뭐 시스템이나 양 냉장고가 따로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저거는 김치에 두면 안 돼요? 김치 안 됩니다. 김치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드릴게요. 아니 이게 우리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그건 확실히 좀 물어보고 싶어요.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우려하잖아요. 네. 저도 사실 1차 접종을 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당일날은 괜찮았고 다음날부터
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육통이. 아. 맞아요. 정확하게. 정말 한 3일 정도 그렇게 있다가 자고 있다가 눈 씻은 듯이. 그게 보통의 경과입니다. 어. 제일 느끼는 게 근육통이거든요. 동물 하자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피로감을 느껴요, 피로감을. 아. 주사 맞고 아픈 게 좋은 거냐, 안 아픈 것이 좋은 거냐. 그 얘기 너무 많아요. 아픈 사람이 건강하기 때문에 아프다고. 아, 아프리카 청춘이다는 들어봤지만. 맞아요, 맞아요. 아프리카 젊은이다. 떠돌아다니는 얘기가 워낙 많은 거예요. 많아요. 저희도 이제 설명을 할 때는 그래요.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은 면역 반응이 좋아서 전혀 증상이 없었다면 건강하셔서 개인의 어떤 건강 상태라든지 면역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어떤 게 좋다 안 좋다 그런 기준점은 없습니다. 네. 아무렇지도 않으면 막 이렇게 한 잔도 하고 그러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죠. 담배는 어떻습니까? 담배도 마찬가지죠. 안 좋죠. 선생님도 그래 담배 안 피우셨어요? 그때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할 일은 하고 부작용은요 누구한테든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확률 게임이에요. 100만 분의 2다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기저질환은 무슨 백신 마담으로 해가지고 그게 나빠졌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 개인적인 소견은요. 백신 때문에 이게 기저질환을 악화시켰다는 그런 건 없거든요. 지금 뭐 코로나 이것도 데이터가 쌓여야 그런 기준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너무 짧잖아요. 아, 처음이라 너무 무서워, 그죠? 그러니까. 안 가본 길이니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섭고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백신은 맞는 게 좋은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의사로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요. 득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적극 권해드립니다. 단지 접종 당시에 건강 상태를 정확히 문진을 해가지고 그것만 걸러낸다 보면은 어떤 부작용이 생길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누구나 안심하고 접종 받기를 저는 권합니다. 사우나 가면 안 돼요, 절대. 우리가 이제 어찌됐건 코로나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끝내야 되어서 백신도 맞고 하면서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의 관점에서 개인 수칙이라든지 위생 수칙이라든지 공중 위생 수칙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다 해야 되고 제 개인적인 것은 저는 환자분들한테 좀 권유를 많이 하는데 비타민 D가 코로나 예방에 좀 많은 좋은 역할을 한다. 비타민 D3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햇볕 비타민이라고 하죠. 햇볕을 쬐면은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에 비해서 비타민 D가 충분히 있던 사람들이 코로나 예방 효과가 한 58% 정도 높은 걸로 돼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비타민 D 중요성. 중요성 저는 많이 권유하는 쪽입니다. 우리는 비교적 많이 건든다고 하는 편인데도 땡볕에서 일하는데도 왜 비타민 D가 부족한 거죠? 화장이라든지 선크림 바르시지 않나요? 바르죠. 바르죠. 선크림 바르면요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블로킹하는 방해물이 있으면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맨살에 맨태양. 어떻게 그럼 이 깨는 어떻게 해요? 깨소리란 말이에요. 겨울에 딱 뭐 이렇게 한번 손을 봐야죠. 손을 봐요. 손을 보고 지져야지. 한번 또 깔끔하게 하시고. 아니 근데 사실 저희도 코로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서 저희가 직접 가서 응원은 못 드리지만 덕분에 챌린지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가장 가까운 현장에 계시는 우리 의료진들 동료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제 기분 탓인가요? 왜 이렇게 눈가가 촉촉해지시는 것 같지? 아니에요. 저희들이 당해보지도 못한 이런 역사적인 현장에서 저희들과 같은 동시대를 사는 의사로서 국민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거든요.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정말 힘내셔가지고 우리 극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마스크 찍은 사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날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 맞아요, 진짜. 봐봐, 다 살이 다 마스크야. 그때 그랬잖아, 코로나 때문에. 어? 막 그런 거 있잖아. 꼭 그렇게 급하게 얘기해야 돼요? 어, 흥분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어. 좋아가지고. 어. 의사는 의사일 뿐이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경영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 일 다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피하면 누가 이익을 해결할 겁니까? 아. 우리는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해야 된다면 어쩌면 기쁜 마음으로 먼저 총 맞는 게 낫죠. 아, 멋지시다. 야, 아유,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진짜 멋진 사람이야. 네. 예전에는 정말 자잘했는데 지금은 큰 세상을 보고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너에게 어? 너 많이 컸다. 네? 감사한다. 잘할 수 있을 거야. 됐습니다. 저희도 가족 파티 하시라고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아, 뭡니까? 네. 투뿔 한우 진상 드려옵니다. 너무 좋아하시네. 이거 뭐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 거야? 야, 잘 먹겠습니다. 예. 네, 이거 드시고 네. 힘내셔서 우리 의료진 가족 여러분들 네. 코로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같이 잘 도와주시고 네. 그리고 진짜 오늘 하셨던 얘기가 맞아요. 의료진 후배 선후배들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성호 원장님 만극 가옵니다.